갱년기 극복하는 비법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네네. 네, 여보, 한번 네. 가시죠. 같이 네. 가겠습니다. 가보세요. 갱년기 극복 비결을 알려준다며 집을 나서는데요. 네. 대기한가? 계단을 오르는 희옥씨 부부. 건강 비법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오르락내리락 아주 운동도 많아지고 건강 극복에도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계단 오르기는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은 바로 부부의 연습실. 신나는 음악을 틀더니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춤만 추는 두 사람. 혹시 댄스가 비법인 건가요? 조금만 가볍게 추던 춤도 조금 더 이렇게 더 활력 있게 신나게 추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훨씬 더 행복도 마음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힘듭니다. 같이 이렇게 네. 춤춰주고 제가 보조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분이 건강이 제일 좋아졌습니다. 네네. 이 춤추는 것도 그러면은 건강 비결 중에 하나인 거네요? 어, 그럼요. 첫 번째죠. 관절 운동과 전신 혈액 순환까지 건강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어 갱년기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화이팅!